그 다음 거는 제가 이거는 지금 여기 기사를 보다가 관련 기사에서 지난번처럼 관련 기사를 보다 안 건데 왜 저희가 그 지난 지지난 방송 때 저희가 포르쉐의 그걸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 포르쉐의 그차 맞춰주는 거 컨피그레이터 가지고 막 아, 예. 와 얘네는 이걸 뭐였지 오늘 좀 잠깐 들었는데 그 뭐야 뭐 통풍 시트에 150만 원이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 포르쉐, 그런 옵션지의 끝판왕인 포르쉐가, 지문을 찍어준답니다, 차에다가. 당신의 지문을 찍어드려요. 그, 보면은, 그, 앞에다가 지문 데칼을, 이제 자기, 이제 그, 타게 될 사람의 지문을, 거기다 찍어준대요. 그래도 되나? 그거 요새 바이오메트릭 정보 엄청 보안 중요한데. 근데 아마 지금 이게 보니까 전체 지분이 아니고 일부만. 잘라서, 일부만.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스트라이프 있잖아요. 그 스트라이프 무늬에 그거에 맞춰서 거기에 이제 지문으로 채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아예 새로운, 이런, 잉크 프린트 기술까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여기 가격, 사실 제가 이거 잠깐 보면서, 이거 가격이 얼마인지 우리 모두 맞춰봅시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밑에 가격이 있네. 근데 한번 잠깐, 한번, 얼마일지 한번 그거 해보세요. 그, guess? 예, 예측해보세요. 한번 찍어놔 보세요. 저는 이미 봤기 때문에 저는 말안 하겠습니다. 자체 그것까지 개발했다니까 150? 300만 원? 300만 원이라고, 그, 호로이님 가격은 얼마? 300, 그리고 닥터마라님이 얼마? 150? 7,500유로. 약 900인가? 987만 원. 거의 예. 1,000만 원이야. 와, 1,000만 원이구나. 그래, 하긴 자체를 뭐 와우. 개발했다니까. 와우. 근데 굉장한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지문을 찍으면 그 네. 엄청난 중고가에 엄청나게 불리하거든요. 그러게요. 987만 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중고가는 거의 그만큼 떨어질 거고, 까이고 시작할 거고, 네. 진짜 이 911을 사셔서, 그, 정말 내가 평생 이걸 안고 죽을 거다. 이런 거 아니면은, 진짜, 물론 나중에 보냄만 떼서 바꿔버려도 될것 같긴 한데, 다시 덧칠한다던가. 진짜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네. 이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그 잉크 프린터가 양각 비슷하게 새기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사 사진을 보면은. 그래서 당연히 양각이 되겠네. 그래서 뭐 긁어내려면 긁어낼 수 있나요? 모르겠네. 하여튼. 그러니까 지문 노출로 인한 아까 얘기한 거죠. 이 지문 노출로 인한 보안 취약성 문제를 해결했다. 포르쉐가 처음 떠올린 아이디어는 지문 전체를 옮기는 방식이었지만 지문의 일부를 프린팅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꿨다. 네. 이거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겠네. 왜 지문을 찍으려고 하는 거지, 차에? 이게 정말 그 궁극의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만의 포르쉐다 이거죠? 결국은. 예, 그렇죠. 허리에 지장 찍듯이 인수 지장. 아니, 그러니까 그 계약 지장도 찍고, 이제 그거 그대로 차에다 찍고, 예. 참 부질없다. 이게 만약에 유명인이 사서 자기 지문 찍은 다음에 팔면은, 야, 그거는 좀 돈이 좀 되겠다. 예를 들어서, 누구야? 그 시기. 누구랄까요? 뭐,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그런 걸로 돈을 번다고요? 아니, 뭐, 체리티 옥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 자선 경매 이런 거 아, 뭐,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누구, 그럴 수 있지. 예, 또, 뭐, 뭐, 롯, 뭐, 배우, 유명 배우가 그런다든지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래요. 질문은 됐고. 예, 뭐, 지문 여기까지 합시다. 포르쉐도 여기까지 합시다. 포르쉐 또 하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드디어 팔로우업을 빠져나왔어요. 와, 진짜 팔로우업 결국 다섯 개 했어요. 참나.